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됨이냐.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3대 절기가 있죠.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적에 그 피를 보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절기인 것이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사건인 것이죠. 그 다음 오순절은 유월절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 후에 일곱 주일을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칠칠절 그렇게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주는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 중에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기까지 한 열흘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순절이 되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기도에 함께 힘쓰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성령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고 있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2장 2절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적에 하늘로부터 임한 것과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정 초반에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차 임금이 된 이후에는 점차 권력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결국 그는 왕이 되었을 적에 그 초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됩니다. 사울이 왕정인 끝에 이제 블레셋 나라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도 깨우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블레셋 나라와 굳과 존망의 전투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해진 이 사울은 초조해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하고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질 것을 예언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리라 그랬습니다. 무당이 신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으로 가장하고 왔던 이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과 이제 무당이 이렇게 대화를 하지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서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사울왕이 한 일을 알지 않느냐? 그 왕이 이 땅에서 다 무당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나한테 올무를 놔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적에 성령이 충만했을 적에는 이 무당이라는 것은 귀신이 역사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쫓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무당을 찾아왔던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구를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무당에게 신이 내렸습니다. 초혼을 했겠지요. 죽은 영을 불러올리는 그런 초혼의 구슬을 했겠지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이 사울이군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예,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 이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어요. 와서 사울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급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일을 배우려고 지금 당신을 불러올렸습니다. 자, 이 대화에서 무당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 신은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올라온 것이에요. 죽은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사무엘의 영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난자라고 하는데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무당이 불러올렸다고 믿는 사람은 귀신에게 속는 일인 것이지요. 또 이사야서 29장 4절에 보면은 신접한 자의 목소리는 땅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귀신을 가장 그 사람의 영을 가장한 귀신이 올라오는 것이지 죽은 하늘에 있는 영을 땅에서 불러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예수의 영인 성령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구원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은 땅 아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릅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체에도 저마다 자존심이 있고 개성이 있고 저마다 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는 이 통제하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교회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에게 옛날처럼 교회법으로 징벌한다는 것은 이미 사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떠들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인한 성령의 충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슴에 열정이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갖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거룩한 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인격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을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초실절을 자꾸 있는 초실절을 유대인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부터 일곱 주일을 지난 50일째를 오순절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도 오순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 이 절기를 이용하여서 돈을 벌겠다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에는 각국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 온 10개국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은 통역 없이 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히브리 말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미국 선교사가 소련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말을 제대로 통역을 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설교하는 분은 영어로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소련말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변의 은사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전도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상으로 준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라고 준 은사인 것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 다음 이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고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성령을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그럽니다. 이 루하흐는 사람의 영도 루하흐고 성령도 루하흐고 바람도 루하흐인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성령을 푸뉴마 그랬고 역시 바람도 푸뉴마고 영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고 다 번역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바람인가 성령인가 그렇게 구분해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알 것 같습니다. 창조주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능력인가? 성령은 인격체인가? 점쟁이들이 말하는 귀신인가?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많이 보았는데 그들은 좀 비이성적이었다. 정신이 좀 이상해진 사람들 같았다. 나도 그런 성령 받으면은 저 사람처럼 된다면은 차라리 안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또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본어게인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이제는 소속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제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 수 있지요. 이제는 천국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런 변화가 성령의 임함에서부터 임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인생이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어 버립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옛날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왕년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날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노인 취급받지요. 젊은이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요. 왕따 당합니다. 사실 지나갔던 것,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니 되지요. 변화는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변화는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립한 세계적인 거부가 빌 게이츠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천재도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변화를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영어로 체인지 글자를 G를 C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찬스가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날마다 변화하다가 찬스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요. 변화를 싫어하게 되면은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나오자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세속적인 문화에 묻히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 변화가 성결이고 그 변화가 성화이고 그 변화가 거룩한 삶인 것이지요. 예수를 믿었어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 사람 성령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격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위로부터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옛날 지급으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땅끝까지 일어나서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분부에 사명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삶의 가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불교인도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도덕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대단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지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면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났다고 구원의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 거듭남을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내가 믿는 바를 내가 행하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내가 아는 바를 내가 믿고 내가 믿는 바를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각 사람 위에 머물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쓴 환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인 같은 성령으로 임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합니다. 또 기름 같은 성령으로 임합니다. 또 생수 같은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바람은 아니지만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였고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였습니다. 왜 바람 같은 성령일까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더 강한 바람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바다를 뒤집어 놓습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힙니다. 바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태풍보다 더 강한 바람을 우리는 토네이도라고 그럽니다. 토네이도는 일종의 해오리 바람인 것이지요. 바람은 능력이에요.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 제 딸 목사의 아내죠.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자기가 벌판에 서 있는데 사방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더래요. 불어오더니 그 바람이 막 자기 속으로 다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너 능력 받았구나 내가 그랬죠. 그때부터 이 딸에게 능력이 왔습니다.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아요. 그저께는 기도가 저한테 전화를 왔는데 아빠 기도하면요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눈에 보인대요. 귀신이 한두 마리 붙어있는 거는 그냥 2, 30분 한번 예수 이름을 명하면 그냥 떠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그냥 머리서부터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대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 이거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영안이 밝아져서 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구나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적에 거듭나고 중생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신령한 영이지요. 이 바람이 불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쾌쾌한 매연 같은 것, 안개와 같이 덮여 있는 것, 구름 같은 흑암의 세력들이 다 몰고 나갑니다. 성령의 바람은 세속 바람의 유행, 세속 문화의 바람, 유행하는 바람, 인간을 파멸시키는 바람, 인본주의의 바람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하늘의 능력으로 용기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적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생기가 곧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죽은 시체 같은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산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 마른 해골들이 움직이더니 하나님의 신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 모인 성도들에게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온 열풍이 아닙니다. 서쪽에서 불어온 맞바람도 아닙니다. 남쪽에서 불어온 한이바람도 아닙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한풍도 아닙니다. 그 바람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와서 지나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으로 머물렀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지죠. 바람 같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불 같은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불같은 성령으로 임했어요. 불은 아닌데 불같은 성령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미움과 자만과 거만과 교만과 탐욕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이것들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6절에 보니까 때에 서랍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와서 태우시던 그 성령의 불을 내게 주어서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불은 태워서 정결케 합니다. 불같은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고 정결하게 하지요. 오 주님, 내게 남아있는 이 거짓의 찌꺼기, 죄악의 찌꺼기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소멸되면은 인간 야심과 욕망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안에 죄가 소멸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불은 뜨겁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시지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은 열정이 식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고 육체는 쇠약하여 지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면은 모세는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르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성경을 읽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리밭을 호미로 맬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니까 보리밭을 메러 갔는데 성경을 이쪽 한 끝에다가 펴놓고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리밭을 메면서 저쪽으로 갔다가 또 와서 성경 한 절 보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보리밭을 메고 가다가 밖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령의 불이 그에게 떨어지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이 집사는 보리밭에 호미를 내팽개치고 거기서 그냥 떼굴떼굴 굴렀어요. 굴르면서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그만, 충만 그만, 이제 그만. 그렇게 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거기부터 이분에게 능력이 생겼어요. 어떤 병자든지 가서 안수하면은 암 환자도 낫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 다음 불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어두움은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는 마귀가 소멸됩니다. 불 같은 성령을 받았을 적에는 마귀는 연기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불같은 성령이 있을 적에 순교도 가능한 것이죠.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에서 간 선교팀 21명이 탈레반에게 의하여서 납치되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죽었지요. 배영준 목사와 심형제라는 분이 죽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납된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이 심형제의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피납되었을 적에 함께 모여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본보기로 죽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죽을 것입니다. 같이 갔던 전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안 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배 목사가 이른 지하에 그냥 몇십 개 잘라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은 목사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모든 대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저 부모가 믿지 아니하는 심형제만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배 목사와 심형제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순교의 위기 앞에서는 용기로 죽음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때도 성령의 충만만이 순교의 제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성령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면은 암세포도 녹아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 백금수 권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7년 전에 저희 부부를 만났을 적에 위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했을 적에 위암이 온몸에 다 번져서 번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은 위암도 다 녹아버리는 것이죠. 성령의 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캔슬 같은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위암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치유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도 충만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장렬하게 순교의 길을 가는 것도 누가는 충만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다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충만으로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병고침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열정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람같은 성령을 사모하고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여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거기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여 싸우니 주여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다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의 찌꺼기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룰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제사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갖다 대면서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네 너의 죄와 너의 모든 허물이 사하여졌다 선언하시던 주여,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위암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성령은 캔슬도 다 녹아버리고 우리 몸에 있는 병든 세포 다 태워버리고 건강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든 세포와 암세포는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산날 동안에 건강의 복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잡고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